방금 소개받은 한전의 권성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시흥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리빙 랩 관련돼서 실증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솔루션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이제 데이터 허브가 있는 것들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삼핵심에서는 앞에 그 KT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환경이나 복지 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리빙 랩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스마트시티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우리 사회가 이제 사회의 화두로 던져지고 있는 게 이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작년 12월 말에 발표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가 한87% 정도 차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마트시티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 추진 전략에는 이제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하던 것들을 지자체로 책임 권한을 확대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서 탄소 중립 추진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전략이 세워져 있고 지금 현재 그 열심히 각 부처별로 이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보통 이제 에너지들을 그 관할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지자체 같으면은 이제 에너지 회사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들이 주로 에너지를 관리를 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제 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탄소 중립 추진 전략과 맞추어 가지고 저희 과제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려 보면은 먼저 이제 지자체에서 도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역 맞춤형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제 로드맵이 만들어지겠고 뭐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에너지 자립률 혹은 이제 에너지 효율화 목표가 이제 거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도시의 주요 에너지 소비원인 아파트, 빌딩, 공장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를 할수 있고 그것들을 보급해서 이제 관리를 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모아진 에너지 데이터들을 이제 CTEMS 차원에서 도시의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민간과 지방 정부 간에 이제 원활한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민간에서는 이제 그 개별 자원들 간에 자원들에 설치되는 EMS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를 실증하고 검증, 확산을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중장기 도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의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민간은 이제 에너지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확산해서 지방 정부는 전주기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 효과를 피드백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제 체계 내에서 3-2 에너지 리빙랩 구성은 아파트에 이제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검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계량하고 이제 관리하는 BEMS 에너지 관리 서비스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고요. 공장도 마찬가지로 PEMS라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은 이제 CTMS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이제 모아지게 되겠고요. 거기에는 이제 한전 내부의 이제 AMI 데이터, EV 충전기 데이터, 분산 전원 데이터들이 묶여져서 이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는 이제 앞에서 KT에서 말씀하셨던 데이터 허브하고 연계가 지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는 에너지 계획을 최적화 분석을 한다든지 에너지 데이터를 패턴을 분석한다든지 에너지 데이터를 예측한다든지 하는 에너지 분석 서비스들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도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웹 서비스, 그다음에 아파트에 이제 그 세대별로 에너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그다음에 BEMS, PEMS 관리용 웹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시흥시 정책 담당자는 도시 에너지 그러니까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맞추어서 도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겠고요. 리빙랩 참여 시민들은 이제 그 세대 내에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이제 제공받게 됩니다. 빌딩이나 공장, 운영자, 사업자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도시 지자체는 이제 도시 에너지의 오케스트레이터, 그러니까 조정자, 조율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도시 에너지 계획안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확산 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 뭐 빌딩, 공장,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에너지 관리 그 수단을 확산을 하게 되겠죠. 뭐 아파트 같으면은 AMI를 확대를 한다든가, 밤스 펜스를 보급한다든지, 재생에너지 관점에서는 태양광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도시에 있는 다양한 태양광이나 분산 에너지 자원들을 모아서 도시의 통합 발전소, 흔히 얘기하는 버추얼 파워 플랜트를 보급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기반으로 거래를 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에너지 플랫폼과 데이터 허브에 모여서 다양한 서비스로 이제 토출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되고 계획이 롤링돼서 이제 다시 수립, 그러니까 재수립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C 에너지 리빙랩에서는 스마트 미터부터, 그러니까 전기, 수도, 가스, 난방, 온수에 대한 통합 검침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혹은 이제 구축되어 있는 아파트에서는 데이터 연결을 해서 홈의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햄스 모바일 앱을 제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시흥 캠퍼스 등 이제 밤스를 설계 구축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밤스를 통해서 에너지 원가를 분석한다든지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이제 팸스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데이터들은 시티 EMS 차원에서 도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 예측 알고리즘 탑재돼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시흥의 데이터 허브 연계돼서 추가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통합검침 부분을 말씀드리면 통합검침은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 것들은 이제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라는 엣지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에너지 5종에 대한 통합검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이제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다양한 솔루션, 그러니까 미터들을 인터페이스를 할수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추가적인 보안 기능들이나 그다음에 뭐 혹은 뭐 블록체인, 뭐 AI 같은 이제 분석 엔진 같은 것들을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능형 엣지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력 같으면은 이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PLC라는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 계층을 하고요. 나머지 가스, 난방, 수도, 온수에 대해서는 무선 솔루션인 엠버스, 와이어리스 엠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국제 표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수집을 통합검침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통합검침된 데이터들을 이제 잠깐 보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그 집에 그 구성원이 언제 일어나서 언제 이제 퇴근해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전기가 사용이 증가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인 소비 패턴을 유출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파트 세대의 이제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한 통합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별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그런 모바일 앱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에너지 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경제성 분석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건조기를 사용했을 때 전기 건조기를 쓰는 게 좋은지, 가스 건조기를 쓰는 게 좋은지,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에너지 기기의 설치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해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자 알람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뭐 독거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케어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밤스 펜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빌딩이나 공장의 에너지 사용 특성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에너지 관리에 기여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효율화를 실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보 시각화하고 분석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진 시스템이 되겠고요. 여기 시흥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시스템, 그러니까 설비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한 4개 개소에 이제 밤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대시보드나 에너지 소비 분석, 그다음에 성능 분석 화면들을 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거기에는 이제 향후에 이제 그뭐 AI를 이용한 공조기 고장 진단 분석, 그다음에 다이얼원 최적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이 들어가서 상시에 에너지를 최적으로 관리하고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들을 이제 제공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펜스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상시 생, 그 생산 원단위로 원단위 분석을 통해서 운영 서비스 모델들을 이제 도출해서 컨설팅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넘어가겠고요. 그렇게 해서 구성된 데이터들은 도시에너지 계획 서비스 앞에 설명드렸던 세대 통합 에너지 관리 서비스 같은 것들로 이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도시에너지 데이터 기반의 도시에너지 계획 서비스는 GIS 기반의 이제 각각 구역별로 그 신재생 에너지 잠재량을 도출해서 향후에 도시의 이제 에너지 자립률이나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용량의 에너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그런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는 이제 지원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허브 쪽과 연계는 이제 오픈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 연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에너지 리빙 랩을 구축하고 실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 에너지 통합 운영 플랫폼에 활용을 할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통합 검침에 대한 규격을 표준화해서 향후에 전기, 수도 같은 이제 통합 검침 서비스에 활용해서 스마트 미터링, 애저 서비스 같은 형태의 이제 좀 진일보된 서비스로 제공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시흥시에 적용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에너지 리빙 랩 실증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